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멀리 계신 곳에서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고려대학교에 자부심을 더해주시는 교우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2016년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인 모교를 그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우님께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고려대로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대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사립대학 최초로 100위 내 대학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밖에서 항상 학교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교우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는 지속적인 대학 개혁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래의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창조를 위한 개척마을 파이빌이 얼마 전 완공되어서 학생들은 컨테이너 박스 스튜디오를 도전과 창의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대학 최초로 강의실 없이 111개의 토론실과 111개의 캐럴로 지어지는 SK미래관이 착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창의와 몰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고대는 2020년 세계 50대 대학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세계 50대 대학의 꿈은 단지 순위가 아니라 문명사적 대격변기에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겠다는 고려대학교의 굳은 다짐입니다. 멀리서도 민족대학의 소명, 세계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고대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고대 가족이 모여 2016년을 뒤돌아보고 우정과 축복을 나누는 교우의 밤을 축하드리며 여기 모이신 교우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직접 뵐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